그러니까 자기 정치. 예. 결국은 지 이속 챙기는 아, 거예요. 그럼요. 결과적으로 본 그럼요. 정치는. 아니, 예. 뭐, 저기, 솔직히 얘기하면 추미애가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운동권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회 나와서 운동을 했습니까? 그 고의 해갖고 저기, 뭐, 판사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끌어다가 했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민주주의냐 뭐냐, 이런 의식이라도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판사에서도 법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속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비겁한 대통령, 참, 어떻게 그렇게 차도살인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 말도 않고 추미애 치맛자락에 꽁꽁 숨어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근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무 말도 없었다. 아니, 반대하려면 무슨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 그렇죠. 말라든가.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최종적으로 마침점을 찍는 자리입니다. 말주림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말주림표 정부예요. 말주림표 대통령입니다. 모든 갈등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게 통수권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입을 닫고 말주림표를 해버리면 갈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5년 그 임기 동안 1년을 조국 그 난리를 치면서 보냈고요. 나머지 1년을 지금 추미애 난리를 치면서 보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실정을 가려주는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왜이 사람을 뽑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갈등을 체결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는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조치는 사실상 총장 해임이나 다름없는데, 네.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직권남용의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추미애가 공범한 거예요. 공범이에요. 그렇죠. 공동정범.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지난 4년간을 탁탁 털면서 지난 그 박근혜 4년을 탁탁 털면서 그렇게 수많은 직권남용죄를 그 전에 한 번도 제대로 뭐 판사들이 직권남용입니다 하고 몇 년형을 때려 본 적이 없는 그 직권남용을 다이 법조문에서 살려갖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이 재판에서 직권남용죄를 남발했습니까? 그거의 10분의 1이라도 적용한다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 여섯 가지. 무조건이야, 아, 무조건 무조건이죠. 깜빵행이야.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잔챙이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뭐 바람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이다 뭐다. 네. 이낙연도 이제 이거 하고 나오니까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까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그게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낙연. 예. 거기다가 조국도 또 한마디 했더구만. 네. 조국이 과거에도 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참. 아니, 조적조적. 그야말로 뭐 조만대장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어떻게든 자른다는 건 무엇을 겁내는지 이제는 알것 같다. 지금 상황이랑 딱 들어맞죠? 똑같습니다. 딱 들어맞죠? 2013년 10월 18일. 즉,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국정원 댓글 놓고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이 직권, 직무배제 쪽으로 가면서 좌천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랑 아주 딱그 예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윤석열한테 절대 사표내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한 20일 후에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 네. 지금이야말로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짓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여권 인사, 이낙연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참 웃겨요. 왜 웃기냐면, 자, 무슨 혐의가 있기 전에는 사퇴하라, 도덕적으로.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네들이 지금 여섯 개 혐의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네들 이 상황으로 봤, 자기네들 상황으로 봤을 땐, 혐의가 드러났을 때는 사실 사퇴하라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의 혐의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으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아, 이제 다 됐으니까 사퇴하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 사퇴를, 제가 1년 내내 제발 사퇴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사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징계로 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행정소송을 간다거나 했을 네. 때, 그다음부터는 아주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징계 요청을 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네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그 위원장은 장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원들도 장관이 임명하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가서 계속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징계위원장은 7명입니다.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명 몇 명이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 6명 중에. 그 다음에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그 다음에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쪽에서 한 사람, 법학 교수 쪽에서 한 사람, 그리고 그만큼의 학식이 있는 자 한 사람. 그다 보면 6명이 모두 다 법무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위촉하거나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징계위는 열나 만하네요. 열나 만하죠. 장관의 뜻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는 그런 그렇죠. 요식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자마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취할 수 있는 뭐 행동이랄까 대책은 일단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바로 추 장관의 그런 브리핑이 있은 뒤 한 5, 6분 뒤에 네.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 직무 정지 취소 가처분 소송이 본안 소송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송 기간 동안 직무가 계속 배제되므로 일단은 가처분 이것을 그동안 취소하는 네. 그 기간 동안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동안 취소하는 그런 그 이 소를 또 제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위는 아마 열릴 겁니다. 이렇게 뭐 사유했으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 소송을 또 다시 열 거고요. 근데 문제는 신계륜 고검장 기억하시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징계를 받았는데 똑같이 행정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년 6개월 만에 그 무죄 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의 계산은 이거죠. 그래 징계하고 다 하는데 소송 걸어 1년 6개월 후에 이게 다시 되돌려지더라도 그때 이미 이 정권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임기 다 끝났는데 뭐 다 이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예. 더군다나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뭐 당장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까지도 다 이렇게 알았지 했을 건 아닌가? 개별 판사들은 또 좀 다른가요? 그래도 요즘 그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정말 어떤 뭐 우리 법 연구에 운운하면서 그 어떤 특정한 정파에 완전 치우친 그런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런 데도 다 작용했지 않겠어요? 김명수 사법부 전부 다, 민변 사람들이고, 또 뭐. 그렇죠. 친문 인사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판사 배정할 때, 뭐 그런 쪽의 사람들을 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강골 판사, 원칙주의적 판사,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면 결과는, 인용 아니겠습니까? 꺼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징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할 경우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그렇게 정직한 정권이에요? 무도한 정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안 재판에 가서 이긴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다 끝났는데 그때 이기면 뭡니까? 그렇죠. 예. 징계와 관련돼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예. 어쨌든 검찰 내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위안호 그 지금 제주지검 형사1부장 지난번에 왜또그 기억하시죠? 그이 일부 검사 평검사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글을 올려서 300개가 넘는 그런 댓글이 달린 308개가 달리고 네 그랬지. 그 검사 또다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참칭하는 추미애의 모든 오늘의 폭거를 기억하고 추미애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폭거를 기억하고 고발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검찰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조직이 망가져버렸다. 그렇죠. 이런 개강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더 검찰 내에서 어떤 집단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예.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정치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감에서 네. 뭐 퇴임을 한뒤뭐 천천히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 뭔지 생각해 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미애나 이 집권 세력이 이렇게 아주 궁지, 벼랑 끝으로 몰면 윤석열 총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어떤 정치적 선택, 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환경이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으로 공언한 것, 임기를 마치겠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불가능해질 때는 임기를 못 맞추는 것이고, 어쨌든 임기를 못 맞추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봉사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봉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땐 아마 또 징계위원회의 징계까지는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징계가요, 나왔을 때 이게 땅땅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검찰총. 그러니까 이 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한테 보내요. 이거 이렇게 됐다. 그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 순간 행정심판을 받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모든 행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더라도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이 윤석열의 정치 시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는 이런 폭거를 저질러서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 입지랄까? 그런 것을 확고히 했다. 또 문재인 정권, 친문 세력들한테 빚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의 저런 행태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일 수가 아이, 많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봤을 때는 다 부메랑으로 자기 목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권 핵심부에서도 추미애가 그렇게 무슨 자기들 쪽에 사람도 아니고 또그 거친 행동 때문에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손절매 얘기가 나왔고 이미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뭐 손절매 하자 김현미랑 그런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본인들은 물론 부인했죠. 부정했죠. 그건 부정 안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핵심부들은 선 총장 퇴진 후 추미애 경질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경질이란 표현보다는 어쨌든 추미애를 이제 그만 법무장관에서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더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죠. 검찰개혁이나 전혀 상관없이 추미애의 임무는 딱한 가지였거든요. 윤석열 상대하고 윤석열 괴롭히고 이지매하고 압박 놓고 해서 잘라라 하는 딱그 임무를 하면 뭐더 이상 뭐 추미애는 이 추풍 낙엽처럼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추미애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쪽의 속셈을. 그러니까 나를 받아줄 만큼의 뭔가 저질러야 된다 하는 게 추미애의 사실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토사구팬 될 거다. 내가 너희들하고 화학적인 결합 안 되는 거, 너희들이 아는 거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식의 행동을 한 이후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없으면 추미애도 여기까지 안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이런 정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몇 개월이 된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직무정지를 검찰총장을 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네. 다름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래를 쳐주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 갔냐? 완전 대통령 실종 상태예요 지금. 네. 네. 윤건영 하는 말이 웃기죠. 무상 모욕을 그렇게 주냐?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뭐 코로나 19 때문에 여기저기 등장해갖고 열심히 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그건 진짜 헛소리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됩니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보면 설마 이렇게까지 법무장관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딱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